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얼굴 네. 좋은데, 얼굴이? 그런가요? 힘든데. 힘들어? 아,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뭐. 네, 뭐, 별건 없고요. 네.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이 많이 줄었다? 네. 그 얘기는 관심이 많이 줄었다? 네, 관심이 많이 줄어서. 왜 줄었을까? 주가가 잘 저희가 안 되죠. 저희 쪽이 잘 안 되죠. 네. 일단 기본적인 컨셉으로 유가 이렇게 올랐는데 뭐 확이 되겠어? 뭐 그게 크죠. 원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정유 뭐 정제 마진 저렇게 좋은데. 그래봤자 어제 피크 아니야? 이게 네, 너무 늘 따라오니까. 네, 맞아요. 그럼 또 이제 연구원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도 해야셔야 될 거고, 그죠? 맞습니다. 네네. 참 어떻게 이제 좀 시작해야 될까요? 뭐부터 얘기할까? 차트 보면서. 차트부터.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이거 보고 보면서 얘기해도 돼요. 네. 네. 너무 차트부터 좀. 바로 좋아. 괜찮, 나는 저거, 저게 다 모든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정제 마진. 지금 정제 마진이 8번 그림인데요. 네. 22불이니까 이 정도 레벨이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레벨. 그러니까 14년 내 최대치거든요. 14년 내 최대치. 14년 내 최대치. 근데 이게 정제 마진을 구성한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휘발유, 경유, 뭐 항공유, 벙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지금 제일 좋은 게 경유입니다. 경유가 지금 37불 정도 마진하니까 유가보다 37불 비싸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14년의 최대치입니다. 저게 이제 저 그림을 보면 밑에 네. 이제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과거 한 7, 8년 네. 동안에 평균, 그러니까 있었던 밴드 레인지인 거죠. 근데 네. 저걸 이제 훌쩍 뛰어넘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그렇죠. 더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지난주 거, 이번 주 거 같은데. 이게 이번 주 거니까 최근에 유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도 마진이 더 올라갔죠. 최대치죠. 저게 이제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우리 소위 말하는 S-Oil, 이노베이션 뭐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엄청 좋아진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표인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중국의 수요가 좋진 않아요. 중국의 수요는 안 좋아요. 휘발유 수요가 안 좋겠죠. 네.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네. 락다운 됐으니까. 락다운 됐으니까. 경유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수출량은 3월 달에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중국의 수출은? 네. 네. 수요가 안 좋으니까. 아마 지금 4월 달도 수출이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게 그렇죠. 중국 내부에서 수요가 둔화돼서 많이 수출을 나갔다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3월, 4월 달에 중국의 수출이 아마 나오고 있을 텐데 네. 뭐 3월 달에 확실히 지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제 마진이 계속 좋다라는 거죠. 역으로 생각해보면 중국의 수요가 만약에 괜찮았었다면 락다운이 안 됐었다면 더 난리 났겠네. 더 난리 났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3월 초? 2월 말이었나요?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중국 정부가 국영업체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4월부터는 석유 제품 수출을 중단해달라고. 석유 제품 수출? 네, 휘발유 등경유 같은 제품들. 근데 그때 사실 중국도 쇼티지가 나기 직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월 말, 3월 초에 석유 제품 수출을 4월부터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서 락다운 되면서 이제 완전 물건너가긴 했죠. 만약에 그게 현실화 됐었으면 4월 달, 5월 달에 더 난리 났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런 그림은, 네. 아, 물론 이제 그 당연히 연구원님이 애널리스트 한 이후로는 최초겠지만. 그렇죠. 그럼 그 이전에는 저런 게 있었던 적이 언제예요? 2008년. 금융위기 전에? 금융위기 직전에. 유가 145불 갈 때. 아. 그때는 중국 수요가 워낙 좋았었고요. 아. 지금은 수요라기보다는 공급이 너무 없다라는 쪽으로 해서 생각했죠. 그렇군요. 아, 개인적으로는 저게 도대체 저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 저도 헷갈려요, 사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완전히 그냥 투자 전략도 달라질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수요가 지금은 약하다는 거 락다운이 해제되면 아마 수요는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시즌도 지금 계절적으로 겹치는 구간이고요. 가장 큰 건 사실 항공유죠. 항공유 수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문제는 경유와
항공유가 성상이 비슷해서 정유사 입장에서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디젤이 워낙 없다 보니까 네. 항공유를 줄여놨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제 항공유 수요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2주 전인가? 미국 동부 쪽에 항공유가 쇼티지가 나서 300불까지 갔었어요. 항공유가. 항공유가? 예. WTI가 100불인데 항공유가 300불까지 갔었으니까 유가보다 200불이 비쌌던 거죠. 아. 그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디젤 쇼티지 때문에 디젤을 더 많이 생산하고 항공유를 줄여놓으니까 항공유 쇼티지가 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라고 하면 11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11번이 미국의 등경유 재고거든요. 저희가 미국을 보는 이유는 가장 캐파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미국의 등유와 경유의 재고가. 예. 아, 이건 또 재고가 없네. 14년의 최저치입니다. 아, 우리가 보통 마진이 너무 좋다. 그래서 피크아웃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예. 재고가 많잖아. 재고가 아니면 올라가고 있잖아. 그렇죠. 난데 지금 이걸 보면 재고도 빠지고 있네요. 재고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 그러면 이제 가동률을 올리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미국 가동률이 92% 정도 되니까 아. 95% 넘어간 적이 잘 없어요. 네. 거의 풀 가동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가동률은 미국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재고는 계속 줄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막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아. 그러면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막. 뭐 수요가 감소할 것도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 막 갑자기 네, 막 리세션 온다고 되면 줄어들 건 아니고요. 아닐 거고. 예. 네. 그렇다고 자동차를 안 탈 것도 아니고. 산업용 수요도 그렇고. 그럼 결국에는 이게 그냥 지금 생각할 때 정유 회사들이 버는 이익에 대해서 에이 이러다 말겠지라는 우려가 만약에 주가에 반영돼 있다면. 그 우려가 해소됨으로써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등경유가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재고가 왜 이렇게 재고가 낮아졌을까? 사실 이건 대체 발전 수요 때문이에요. 작년 하반기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네. 유럽의 가스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고.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스 대신에 디젤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시아, 유럽뿐만 아니라 작년에 중국은 석탄도 쇼티지가 났었죠. 그렇죠. 중국에서도 디젤 발전을 했었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디젤 수요가 생각 외로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번 겨울 지나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전쟁이 나버린 거죠. 아. 그래서 가스 가격 더 올랐잖아요. 아. 그 대체 발전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했었던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원래 안 쓰던 데도 많이 썼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발전소가 원래는 다른 데서 생산해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다. 네.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뭐 그것도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스 가격을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아하. 가스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게 네. 제가 볼 땐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가스 네. 가격을 우리가 어디 가스 가격을 봐야 돼요? 미국의 헨리 허브도 보실 수가 있고 아시아 LNG 가격도 보실 수가 있고요. 글로벌 가스 가격을 다 보셔야 되는데 그 가스 얘기를 드리기 전에 네. 정유와 관련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케이,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린 미국 같은 경우가 글로벌 1등이란 말이에요. 네. 미국 가동률이 92% 재고는 거의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예, 두 번째가 중국이고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월 초에 석유 제품이 모자라서 석유 제품 수출을 중단할 뻔했었다라는 거죠. 중국도 여러 개 없습니다. 3등이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글로벌 캐파의 한 7% 차지하거든요. 네, 러시아가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 유럽으로 좀 많이 나가는데 유럽이 안 그래도 지금 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서 디젤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한테 계속 받아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네. 러시아한테 못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 유럽이 트럭 기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어요. 아하. 디젤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급해 줄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죠. 4등이 인도거든요. 아. 인도는 지금 수요가 너무 좋아요. 네네네. 예. 인도가 지금 가동률이 100%가 넘었고요. 3월 달에 휘발유 수요가 3년 내 최대치라고 합니다. 아. 예. 아, 생각해보면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디티를 많이 하는 지역이잖아요. 네네. 산업용 수요가 나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곡물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5등이 한국이에요. 아, 5등이 한국이에요? 네, 한국이에요. 그렇게 많아? 정유? 아. 네, 절반 내수 쓰고 절반 수출하거든요. 아, 절반 수출하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 가동률 체크해보면 다 100%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다섯 개 지역을 합치면은 MS가 한 55% 되거든요. 절반 이상. 공급해줄 여력이 사실 지금은 없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수요가 여기서 망가지지만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수요 공급의 밸런스는 좀 계속 오랫동안 타이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제 마진 아까 보여드렸지만 네. 물론 저도 저게 유지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조정은 나오겠죠. 근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과거보다는 높은 레벨의 가능성이 있다. 예. 그게 유지 가능성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 네. 그래서 일단은 정유의 수요 공급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네. 아, 이 상황이면 주가는 뭐 이미 날아갔을 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익이나 현재 산업의 상황과 주가가 약간은 괴리가 네, 있거나 맞습니다. 좀 섭섭한 얘기하는 입장에서 섭섭한 주가가 그렇죠. 유지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것 같아. 지금 얘기한 사실을 정확히 몰랐거나 아니면 아는데도 안 가거나. 근데 아는데도 안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는 몰랐다라는 거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가정이니까. 요즘에 외사들에서 투자 의견을 많이 바꾸거나 TP를 올리는 케이스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외사에서도? 외사에서도. 약간 지금 그냥 제가 생각해서 처음에 얘기할 때 좀 일이 줄었다라는 말에서 오는 그런 느낌은 언더커버 돼 있다. 관심 없다. 관심이 별로 없어. 지금 오 실적 이렇게 좋았어? 이런 느낌이긴 네. 하다. 이런 정도로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원유를 생산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에너지 업체들 주가가 다 좋은데. 맞아.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외부에서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OSP라고 해서 이제 사우디에서 붙이는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는 또 이게 OSP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프리미엄이 뭐 요즘에 굉장히 강하게 붙으니까.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긴 하죠. 네. 그게 이제 주가가 잘 안 되는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과거에 이제 그 정유사들도 기름을 떼가지고 또 공장을 돌려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서 비용이기도 그렇죠. 해서 그렇죠. 정제 마진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일단 정제 마진이 좋으면 마진이 너무 돈을 버니까. 근데 사실 마진이 이렇게 좋아진 만큼 OSP도 한 9불 정도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긴 했어요. OSP가 뭐예요? 벤치마크에 붙이는 프리미엄 혹은 디스카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우디에서? 사우디에서. 아람코에서 그러니까, 기름 줄 때? 그렇죠. 팔 때 이제 벤치마크는 이제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우디가 상황을 본 다음에 프리미엄 붙이거나 디스카운트를 해주죠. 보통 프리미엄 붙일 때는 어떻게 언제 붙여요? 서로 달라고 난리가 날 때. 서로 달라고 난리 날 때. 그리고 고객들이 너무 좋을 때. 고객이 네. 야, 너 먹고 살만 하잖아. 또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돈 더 넣나 이런 거. 네. 예전에 차화정 때가 OSP가 플러스 영역이었어요. 서로 달라고 난리니까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거죠. 2014년도에 유가 폭락할 때 네. 미국발 공급 과잉. 아. 그때는 이제 사우디가 OSP를 마이너스로 디스카운트를 쳐서 줬죠. 내 걸 가져가라. 가져가라.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MS를 네. 유지하기 위한 맞습니다. 전략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OSP가 플러스가 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 빠듯하다 혹은 고객들도 먹고 살만한 상황이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네요. 지표라고 보실 수 있죠. 네. 그럼 정유사는 전반적으로 이게 얘기까지 들어보면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일 걸로 보시는 거네요. 일단은 네, 지금 일단 뭐 실적도 그렇고요. 네. 상황 자체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사실 이제 작년에 우리 막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을 때 그때 화학이 진짜 좋았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정유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화학이 진짜 좋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도 막 이제 흥분해가지고 이쪽을 막 갔다가 지금은 이제 정유가 좋다라는 게 아직은 이제 다 반영은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화학 얘기 잠깐 할까? 아니면은 가스 얘기를 좀 가스 얘기 할까? 가스 얘기? 좋아요.
그럼 정유를 언제 팔아야 되냐? 아, 정유 언제 팔아야 되냐? 네, 아, 그것도 좋은 거네요. 그렇죠. 정유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가스에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가스를 좀 봐야 되는데, 5번 그림 한번 보시면, 유럽의 지금 가스 재고가 26% 차 있어요. 근데 최소 가스 저장 의무량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3월 말에 발효가 됐거든요. 네. 올해 말까지 80%를 유럽이 채워야 돼요. 아. 내년까지는 90%를 채워야 되고. 아. 근데 뭐 계절적으로 보면 가스 재고 채우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가스 재고라는 게 네. 아니, 이 정도는 채워놔라. 나중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26%밖에 없는데 이걸 올려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올리려고 최소 저장 의무량 이런 걸 만든 이유는 아, 진짜 러시아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쌓아놔라 좀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건 누가 쌓아놓는 거예요? 업체들이? 그렇죠. 가스업체들이? 네네. 그래서 보고도 해야 됩니다. 보고 의무도 있어요? 네. 보고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작년 말부터 네. 유럽이 가스 그 수요의 블랙홀이었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LNG 물량 많이 보내주겠다. 근데 미국도 여력이 별로 없어요.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시아 걸 뺏어다가 유럽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시아 LNG 가격도 강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 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생산량은 안 늘어났는데 네. 보내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도로 영혼을 끌어서 보내주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재고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3년 내 최저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헨리 허브가 반응하기 시작을 했어요. 칩을 뚫고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이게 미국도 생산은 안 늘어나는데 최대한도로 물량을 보내주다 보니까 가스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 아시아도 가스가 부족하고 유럽도 미국도 다 가스가 없어요. 누군가는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뭐 가파르게 늘어나는 조짐들은 나오진 않고 카타르 같은 데서 생산량 늘려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올해 2분기 말 3분기까지는 가스 가격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이 지금 최근에 석탄 발전으로 회귀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독일도 9호 법안 여기 안에 석탄 발전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각종 유럽 지역들이 요즘에 석탄 발전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2주 전에 러시아 석탄 금수 조치를 내렸죠. 그러니까 석탄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걸 인니나 호주로부터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인니 호주한테는 이미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이나 인도 같은 지역은 지금 가스 가격이 비싸서 석탄 발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인도도 지금 석탄 쇼티지 날 것 같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까지도 인니 호주로 와서 석탄을 달라고 하니까 석탄 가격이 또 튀고 있죠. 아니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시작하기 전에 네. 빈센트가 왔었다고 같은 회사에 있었던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매크로 얘기하는데 그냥 시원시원하게 막 얘기하더라고. 막 위안화는 뭐 7위안까지 간다는 동 뭐 이러면서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데 답답한 거 얘기 들어보면 와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느낌인데 지금 들어봐도 이거 답답하네. 답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해결된 구석이 없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와, 이게 뭐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은 뭐가 사단이 나서 이게 결국 끝나는 거거든. 수요 파괴. 수요 파괴. 수요 파괴. 수요 파괴. 수요 파괴나 아니면 진짜 네. 누군가는 생산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네. 누가 늘려요? 그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스가 문제여가지고 석탄 쓰려고 그러는데 석탄도 없어가지고 난리고. 네. 그러면 그럼 또 석탄이 없으면 또 디젤 발전 또 하니까 또 디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 참조예요 지금 계속.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더 줄일 수 있는 게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유럽에서 전력을 지금 엄청 아꼈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100%. 전력 가격 자체가 막 3배 오르고 엄청 낮추고 있는데도 이런 거거든. 맞아. 야 이게 진짜 전쟁은 전쟁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일단은 정유 업체들의 이익은 적어도 이익은 주가는 모르겠지만 이익은 당분간은 깨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가스와 석탄이 빠지지 않는 한 계속 괜찮을 것 같다. 아,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시점도 가스 석탄이 빠지기 시작하면 폭락하면 그때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학으로 넘어갈까? 근데 여기서 약간 또? 아이디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네네. 그러니까 수요 파괴가 오면 그냥 다 끝나는 거니까. 사실 그건 뭐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경기 침체니까. 경기 침체니까 뭐 다 팔아야 되는 이슈고.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 생산과 유통 관련된 업체들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지난주인가? 그 주식시장에 반응했던 종목들을 보면 네. 저런 업체들이 반응을 하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LNG 관련 주들이라든지 혹은 뭐 정유주도 같이 반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파이프 그 강관 관련된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반응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대로는 어차피 안 되니까 네. 생산을 더하게 만들려면 네. 파이프를 만들든지 아니면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련 업체들의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저 업체들이 이제 뭐 돈은 나름대로 잘 버는데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많이 돼 있던 업체들이니까 언더커버 돼 있겠지. 네, 그렇죠. 관심이 없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디스카운트 많이 돼 있던 게 이제 해소될 수 있다는 관점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네요. 근데 화학도 사실 에너지 대란과 관련된 업체만 좋아요, 지금. 네. 예를 들자면 어떤? 롯데정밀화학이나 유니드 같은 업체들이 이제 최근에 좋은데 네. 딱 그 에너지 대란의 컨셉이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롯데정밀화학은 곡물을 기반, 롯데정밀화학이 이제 ECH라고 네네. 에폭시의 원재료도 하고 가성소다도 하는데 그게 이제 메인 제품인데 ECH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곡물 베이스로 만들어요. 근데 곡물 가격이 너무 강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너무 힘든 거죠. 생산이 줄었을 거고 반면에 우리는 프로필렌 베이스로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핵심입니다. 원가의 그쵸, 대부분을 그쵸.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빼고 다 올랐죠. 전기료가. 네. 아, 웃을 수만은 없지만 아, 그렇구나. 네. 가성소다가 참 이게 뭐 물장사 비슷하게 진짜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전기가 싸면 소금물 전기 분해하는 거죠. 소금물 갖다가 네. 전기 분해하면 네. 그냥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 근데 전기료 우리나라 빼고 다 올랐구나. 그러니까 이제 힘든 애들이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석탄 기반의 PVC 설비들이 많은데 그 설비들이 석탄 가격 올라가면서 또 힘들어지면 가성소다 생산이 또 줄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전기료와 석탄이랑도 관련이 있죠. 가성소다가. 아, 이런 거 보면 화학 투자하려면은 이런 그 밸류체인을 진짜 꽉 깨고 있어야 돼요. 사실 매니저들도 잘 모르는 거라서. 그렇군요.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이 지금 사실 실적이 계속 좋아요.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나오는데. 네. QOQ로 계속 실적이 개선되고 그러니까 이 컨셉인 거죠. 곡물 대란과 뭐 전기료 상승, 석탄 가격 상승의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롯데정밀화학도 팔아야 되는 시점은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해소될 석탄 때 석탄 가스 대란이 해소되는 시점 정유 파는 시점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같은 로직이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유니드도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컨셉. 유니드는 어떤? 유니드도 이제 칼륨을 경쟁자들은 벨라루스한테 받아오는데 우리는 캐나다한테 받아와서 경쟁자들이 힘든 거죠. 벨라루스? 네, 벨라루스. 벨라루스에서 받아오는 게 비싸요, 더? 경쟁자들은 지금 벨라루스가 수출이 막힌 상태. 거기서 네. 수출을 못하니까? 네, 막힌 상태. 아, 그렇구나. 저렇게 반사수에 보는 업체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고 봐야 되는. 네. 근데 이제 저 곡물 같은 경우도 사실 비료랑 또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비료는 또 석탄과 가스로 만들거든요. 그럼 석탄 가스 가격이 안 내려오면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비료가 없어서 난리였는데 지금 다시 또 석탄가스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 비료도 계속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작년 하반기 때 겨울에 원래 미리 파종이 겨울이에요. 근데 비료가 없어서 파종을 못했거든요, 제대로. 그럼 이제 올해 하반기가 되면 이제 밀 생산량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또 내년에 또 내년엔 또 비료 음식료가 네, 내년에 또 그럴 수도 있죠. 비료가 또 여전히 가스 석탄이 안 빠지면 암울을 합니다. 너무 암울한 얘기만 하고 있는.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어떻게 해결은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크로를 보면서 연준이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보면 연준은 이런 거 알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는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이런 문제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들이 해결이 될래나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사실 이제 곡물 이슈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료가 없어서 밀을 생산을 못해서 밀 가격이 올라서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최근에 중동에서 아, 나 죽겠다 하고 한번 중동에서 봄이 왔던 그런 시대도 맞아요.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석탄, 석유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전기인데 전기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 진통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그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못 버는데 돈을 버는 회사들이 그 돈으로 뭘 하겠다라는 것이 나오면 주가도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비단 이제 뭐 테마를 만들기 위해서 뭐 수소에 투자한다 뭐 등등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쵸. 아니면 뭐 주주에게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얘기들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화학업체 뭐 중에서 뭐 아니면 지금 화학업체들은 사실은 돈을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못 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워낙 잘 벌어서 네. 그래도 배당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올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던 회사가 있고 확실히 예전보다는 달라지긴 했어요. 화학업체들도 그리고 SOL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배당 성향을 이제 확실하게 발표를 해줬죠. 30% 배당 성향 제시를 해줬고요. 원래는 한 60%까지 했었는데 네. 투자하느라고 이제 많이 줄였다가 이번에 이제 돈 잘 벌면서 30% 얘기를 못 박으면서 얘기를 해주셨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화학업체나 정유업체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높이 내지는 인식은 작년에 돈 잘 벌더니 올해는 못 보네? 이러면 계속 지속 가능한 건가? 이런 고민들도 있고 네. 마진에 따라서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SOIL도 사실 이번에 배당성 얘기하긴 했지만 과거에 한번 미안해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뢰를 쌓기가 구조적으로 참 어려운 것 같아. 맞습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그죠?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워낙 최근 2년 동안은 매크로 변수가 뭐 이례적인 케이스들이 워낙 많이 발생을 했었으니까요. 보통 한 5년 정도 안에 일어나야 될 사이클이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네. 지금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딱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1년 만에 사이클. 딱 1년 만에 네, 끝나버렸어. 1년 만에 끝나버렸어. 사이클이 뭐 슈퍼 사이클인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무슨 얘기 해볼까요? 와 근데 질문이 많다. 내가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질문 타임.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아 질문할까요? 아니요 하나만 하나 더 얘기하고. 아 그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질문 받고 오케이. 얘기하실까요?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에다가 질문을 좀 받는다 이렇게 했더니 질문이 많아요. 그 유니드 서프라이즈 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찌 된 걸까요? 아 이거 좀 골라서. 아 금호석유 얘기도 있고 LG 롯데정밀화학 오늘 중국 석탄 생산. 그다음 OSP 이건 아까 얘기한 것 같고 네. 국도화학 가치주 효성첨단 소재 대한유화 대한유화는 좀 빼도 될 것 같고 오케이 일단 이 정도 여기 중에서
유니드 같은 경우 오늘 어제 실적 잘 나왔는데 오늘 빠져서. 아 서프라이즈 실적 나왔는데. 네, 서프라이즈 실적 나왔는데 빠져서. 근데 오늘 보면은 롯데정밀학이랑 유니드 같은 업체들, 그러니까 그동안 괜찮았던 업체들이 빠지고 있어요. 네네네. 아마 그 유가도 빠지고. 가스 가격도 좀 빠졌고. 아.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픽아웃에 대한 아. 테마? 어제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이 딱 그거였어. 맞아. 인플레이션 네. 피크다. 그래서 정유주도 많이 빠지고. 맞아. 아 이제 중국에서 락다운 하는 거 보니까 수요 둔화다. 우리 처음에 수요 박살 나는 그런 시나리오를 잠깐 쓴 것 같은데 뭐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우려가 좀 반영된 것 같다. 이제 탑다운에서는 그렇고 뭐 바텀업으로는 뭐 아까 얘기해 주던 대로 그냥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질문은 이제 금호석유인데 금호석유는 이제 좀 어떻게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까? 이게 아,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아, 제가 작년에 너무 많은 분들한테 피해를 드려가지고. 사실 이제 그게 뭐 애널리스트가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일단 이거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좋았던 게 엠비라텍스 때문에 뭐 주가가 괜찮았었죠. 엠비라텍스 너무 좋은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엠비라텍스 가격이 빠졌어요. 2020년 12월부터. 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빠지니까 피크아웃이라고 이제 다 팔았던 거거든요. 네, 회사에서도 이제 뭐 투자 의견 내리고 피크아웃이라고 내렸는데 어쨌든 이게 빠져서 네. 작년 12월까지 빠진 상태고. 최근 들어서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은 하고 있고 이게 제가 지금 가져온 게 우리의 최대 고객사 장갑 업체들의 IR 자료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탑 글로브구나 저거. 탑 글로브. 옛날에 봤던 거다. 네, 맞아요. 네. 탑 글로브. IR 자료에서 갖고 온 건데 얘들의 이제 구매 단가죠. 우리에게는 판매 단가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어쨌든 반등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들이 작년 하반기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네. 강제 노동 때문에 미국으로 판매되던 물량들이 수출이 중단이 됐었어요. 작년 하반기에. 근데 그게 9월 달부터 풀렸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QOQ로 미국향 물량이 110% 늘었더라고요. 아. 네. 언제부터 중단됐다고? 그게 하반기부터였으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5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작년 5월부터? 아마 그때부터 금호석 주가도 흔들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근데 이제 9월 달부터 이게 풀려서 실제로 이 업체들이 이제 미국으로 판매 물량을 QOQ로 한 110% 늘렸고. 금호석유가 아니고 탑 글로브가. 탑 글로브가.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작년에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이게 한국의 엠비라텍스 수출 물량인데. 네. 계속 늘다가 거의 한 30% 빠졌어요. 아, 많이 빠졌네. 하반기 때.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의 최대 고객이 탑글로브 같은 말레이시아 업체인데 그 업체들이 강제노동 때문에 미국으로 판매를 못하니까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판매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회사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맥스 팔았던 물량 대비해서 대략 최근에 한 20% 가량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엠비라텍스가 가격도 빠졌고 물량도 빠졌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탑글로브 같은 고객사들이 미국향 물량을 많이 늘리고 있으니까 후행적으로 요 물량들이 다 회복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더 나빠지긴 힘든 상황이 됐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엠비라텍스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아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다. 42번인데요. 네. 이 파란색으로 보시는 게 탑글로브의 프로덕트 믹스 중에서 니트릴 장갑의 비중이에요. 이게 10년치 데이터거든요. 계속 늘어났어요. 니트릴 장갑의 비중이. 프로덕트 믹스에서. 근데 저는 이게 계속 올라갈 줄 알았죠. 근데 줄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니트릴 장갑이라는 게? 가격이 뭐예요? 너무 비싸서. 아. 엠비라텍스로 만들어지는 장갑. 그 뭐야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의사들이 쓰는 거 수술용. 수술 장갑이라든지 뭐 레스토랑에서 많이 쓰시는 장갑인데. 요리하는 사람들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수요가 줄어버렸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이 녹색으로 보시는 게 천연고무 장갑이에요. 어. 천연고무로도 장갑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그 비중이 올라왔어요.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싼 거 사는구나. 제가 이 부분도 틀렸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이 대체 효과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네. 그러면 천연고무 가격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아. 천연고무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면 오히려 MB 라텍스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수 있겠죠. 근데 천연고무가 그러면 어떨 거냐라는 건데 천연고무는 지난 10년 동안 재배 면적이 늘어난 적이 없어요. 아. 왜냐면 10년 전에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급 밸런스 보면은 향후 10년간 그냥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프트 커머디티 가격이 다 올랐는데 천연고무는 아직 그렇게 막 강하진 않거든요. 요 정도 레벨에 있어요. 이게 진짜 트리거만 있으면 천연고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네. 천연고무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금호석의 본업에는 어떤 영향? 좋지 않은 영향 아닌가? 아니에요. 대체 효과가 있어요. 대체 효과가 아, 천연고무는 그 타이어의 원재료가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는 합성고무를 만드니까. 아, 합성고무를 만드니까. 네, 우리는 합성고무를 만드니까 천연고무 가격이 합성고무로 만드니까. 우리는 천연고무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애들 힘들고 타이어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걸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럴 수 있구나. 장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금호석유는 주가의 트리거는 천연고무에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천연고무 가격이 튀면 올라가면 대체 효과를 발생시키죠. 합성고무 쪽에도 좋고 MB라텍스 쪽에도 좋고 그래서 저는 주가의 트리거는 천연고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빠지긴 이제 더 이상 나빠지긴 좀 힘든 것 같고 네. 근데 다 올라가는데 천연고무라고 뭐 안 올라갈 소냐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네.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참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그 정유, 화학 이 업종은 그 특히나 외국계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숏하고 막 이렇게 막 콜 하는 걸 되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만나보는 입장에서 되게 좋아한다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즐겨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안 좋아질 때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맞췄을 때의 뭐랄까 희열이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되게 많아 여기는 그죠. 다른 데에 비해서 반도체도 그렇고 그렇지만 정유학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수요나 가격이나 이런 게 너무나도 급변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볼 것도 진짜 많고 내가 먼저 봐가지고 내가 먼저 콱 하면은 막 내가 스타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참 그런 거 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서 또 그런 어려움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뭐 금요석유는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네. 할까요? 마무리? 다 할 얘기 거의 다 얘기 커버는 다 된 것 같은데 거의. 지금 안 좋은 업체들. 안 좋은 업체들. 네. 그러니까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학.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런. NCC 업체들. 업체죠. NCC 업체들. 뭐 딱 컨셉 졸리 안 좋죠. 네, 뭐 원가 올랐으니까 안 좋은데. 근데 이제. 우리도 힘들고 아시아 다른 애들도 힘든데 더 힘든 애들이 있어요. 유럽 애들. 아 우리보다 더 힘들어요. 아 왜요? 전기료가 많이 올랐으니까. 아유 참 힘들다 진짜. 그래서 사실 근데 유럽이 거의 대부분의 공장들이 많이 꺼진 것 같아요. 전기료 때문에. 리파이너리도 그렇고 화학 설비도 그렇고 바스프도 공장 끈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련 업체들. 사실 메탈 가격 올라가는 거 제가 볼 때는 재련 업체들 가동률 줄이면서 나타나는 현상도 일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보다 더 힘든 애들이 있다. 재련 업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원재료 가져와가지고 아연이면 아연, 뭐 하면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련하는 애들이 전기를 너무 비싸서 가동률 낮추든지 이렇게 맞아요. 한다는 얘기잖아. 아, 이게 다 연결돼 있구나. 고려아연도 아연 가격 올라가서 최근에 올라갔던 게 아마 니르스타가 그쵸, 그쵸. 네, 가동률 줄인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게다가 여기서 또 포인트는 우리나라는 전기료가 또 싸. 고려아연은 보면 또 그 기가 막히게 전기를 싸게 잘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힘든 애들이 유럽이다. 그래서 요즘에 유럽에서 아시아한테 뭐 물량을 달라는 움직임들이 좀 있나 봐요. 네. 실제로 왜냐면 여기 마지막으로 보시면 유럽 가격이 엄청 튀고 있어요. 지금.
아하. 이런 공장이 꺼지니까. 아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막 튀고 있거든요. 30% 40%씩 막 튀고 있거든요. 피 가격이네요. 예, 네, 피 가격. PP 가격도 그렇고. PP 가격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힘든 애가 있다. 아하. 그 얘기는 네. 역으로 생각하면 언젠가 한번 걔들 이제 힘들어지면 우리가 좋아질 때도 있지 않겠냐. 맞아요, 맞아요. 한 번 정도는 튈 수 있는 근데 아이디어? 이게 왜냐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가격 차이긴 하거든요. 유럽 가격이 2,500불 정도 하고 아시아가 1,500불이니까 1,000불 차이가 나요. 근데 운송비가 한 4,500불이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만 구하면 보내서 차익거래를 통해서 먹으면 돼요. 이 차익을 먹으면 되는데 언젠가 이제 이슈들이 풀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뭐 운송 이슈가 좀 풀리면 아시아의 물량들이 한꺼번에 유럽으로 나갈 수 있겠죠. 지금은 제 생각에는 저거 먹으러 갈 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배가 없어서 그래요. 배가 없어. 배가 저거 먹으러 가면은 다 그냥 네. 그냥 여기 살 수 있는데 얻어먹을 네. 먹을 수 있는데 배가 없어 또. 배가 없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업체들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신 거는 이제 주가가 힘들긴 하지만 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락바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가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사 모으면 한 번은 좀 이제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도 네. 있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네. 더 나빠지기 힘들다. 다른 애들이 더 있다. 더 안 좋은 애들도 있다. 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요. 네. 아 오늘 근데 저의 소감을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세요. 소감을. 저도 오랜만에 재성이랑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의 소감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올린단 말이에요. 금리를 올리는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유의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잡히진 않아요. 그러나 미국 반대로 그럼 연준 입장에서 내가 금리를 올려도 못 잡으니 금리를 안 올릴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 금리는 무조건 더 세게 올릴 것 같아요. 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저도 고민해 보다 보니까 미국 애들이 돈이 많아. 미국 개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리를 올리면 리세션 금방 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직도 미국 가계가 평소에 비해서 저축을 많이 해놓은 금액 있잖아. 왜냐하면 작년에 돈을 워낙 때려줬잖아. 그 돈이 2.5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게들은 금리가 올라서 부담이 되긴 해. 월 수입이 얼만데 내가 모기지 이렇게 높고 월급은 안 올랐는데 막 그냥 물건 가격은 왜 이렇게 올라? 맞아. 근데 쌓아놓은 돈이 2년 전에 비해서 2.5조 달러면은 이거는 미국 GDP의 10%예요. 10%예요. 10% 넘어. 그러니까 금리가 올려서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도 부담. 좀 정말 옛날에는 남았는데 이게 적잔데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쌓여놓은 돈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리더라도 부담이 미국에는 없다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상황에서 유럽이 금리를 올릴 수 있냐?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있냐? 어디가 금리를 올릴 수 있냐? 중국은 금리를 내리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현상은 뭐냐면 이제 환율에서 이제. 환율에서 심각한 언밸런스가 나. 그러겠네요. 환율은 어쩔 수 없어. 상대적인 거니까. 달러냐, 중국, 위안화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환율에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환율에서. 그러면서 생기는 현상이 또 중국의 위안화가 이제 뭐 약세가 된다. 혹은 유로화가 지금 빠르게 약세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는, 또 자정작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까 뭐 유럽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뭐 가동률을 낮췄는데 유로화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까지 갈 때까지는 지금 우리가 보는 매크로 환경은 시크리컬에 되게 지금 하는 얘기가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좋은 얘기는 아니어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증가할 수 있는 회사들을 사가지고 길목을 지켰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다. 근데 매크로 환경은 참 예측하기도 어렵고 지금 상황이 되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도 휘발유 가격 신경 안 쓴다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쌓아놓은 저축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고 봐야죠. 여유가 조금 이제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뽕을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이 집에 많아. 옛날에 비해서. 옛날 같았으면은, 그러니까 뭐 항상 그렇잖아.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인데, 전에는 60만 원하고 한 달에 40만 원씩 남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40만 원씩 부족해.
근데 나 많아 저축한 그 돈이.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덜한 거지. 부담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5월, 6월 달에 이제 FOMC 회의 때도 금리를 올리고 그럴 텐데 그때는 어떻게든 또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또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가 그때 6월 달 때까지 5월, 6월 달까지도 안 잡히면 아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도 안 잡히네. 이렇게 되면 뭘로 잡나? 근데 막 얘기했잖아요. 전기료. 근데 그렇게 금리 올리면 어쨌든 수요가 줄어들긴 할 거니까 자연스럽게 잡히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겠죠. 수요가 둔화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중에 공급이 정상화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뭐 가스 가격도 안정화돼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 안 해야 될 것 같고 뭐 공급망도 해소돼서 락다운도 풀려야 될 것 같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뭐 해결이 안 된다라고 뭐 단언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저도 이례적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올해 처음에 1월 달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죠? 맞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좀 어떠셨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따가 이제 내려가면서 얘기하고요. 제가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마다 제가 질문 하나씩 드립니다. 마지막에. 뭐요? 윤재성 연구원에게 땡땡땡이란? 이런 질문을. 그래서 뭘 드릴까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볼까? 윤재성 연구원에게 애널리스트란? 이런 질문 어떠세요? 어렵다. 어려워? 와 어렵다. 아니 내가 애널리스트 데뷔할 때부터 봤잖아.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 애널리스트도 하셨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의도에서 되게 버팀목과 같은 역할도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면 후배들이 많잖아. 윤재성 연구원에게 애널리스트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널리스트 2년 꼴랑하고 나간 사람이 할 질문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그러니까 요새 이제 좀 그냥 사는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어때요? 열정이다. 열정이다. 네. 아 남들 안 보는 거 더 많이 보려고 노력은 해요. 연결고리를 더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재미가 없으면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성이만큼 주말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보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열정이 없으면 재미가 없으면 못하거든. 재밌어요 근데 아직은 괜찮아요. 재밌어요 아직까지는. 너무 재밌잖아요. 이제 막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만 것에 관심 있어요. 그런 것들 돌아가는 거 보는 게 재밌어요. 보는 게 사실 이번 전쟁 나면서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실 전쟁 안 나야 되는데 전쟁이 나면 안 되는데 내만 안 되는데 이제 돌아가는 거 보는 건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예측도 한번 해봤었고 그리고 저거 찾아보면서 연관관계도 찾아봤고 그 과정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윤재성 연구원님 보면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고 또 시키지도 않은 롱숏을 해보겠다고 보고서에 매주 롱숏 해가지고 성과도 올리고 그지. 참 대단히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개인 그 월요일 일요일마다 선생님과 보내주는 보고서를 이렇게 텔레그램에 올라오면 항상 눌러 보거든요. 이런 일이 또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업데이트는 하는데 오늘 또 직접 얘기하고 오니까 또 완전 다른 느낌.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연구원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